팀원들도 굉장히 다 마음에 들고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하려고 킨건 아니고 그냥 이제 팀 정해져서 그거 말하려고 켰습니다. 농심. 별풍선 10개 곧 포함. 나오면 알겠죠? 제가 어느 팀을 갔든지 좀 마지막 핸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영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해서 꼭,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번외 질문인데, 허드건은 혹시 되게, 그러니까 DRX에 오실 때 되게 고민이 많았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어느 팀에 있었던 간에 항상 제가 그팀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잘 찾고 잘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만큼은 되게 너무 애매한 포지션에서 뭔가 되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결과가 너무 잘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후회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쉬운 것 같아요. 거기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다. 그냥 난 잘할 수 있다. 약간 그냥 대충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게 굉장히 안 했는데. 형은 지금 손이 지금 불안 증세가. 아, 나 이거 사각도 이러고 있었어. 아, 그래? 어, 맞아. 알았어, 그럼 됐어. 사각도 이러는데 이 일을 하게 이러고 있는 거. 루틴. 아! 아니, 악! 할 시간에 잡아. 그러니까 먼저 악 소리 내던데, 막기 전에. 그걸 봐? 오늘 폼 좋네. 오늘도 리액션 부탁해. 근데 리액션에 그 준우 형은 3등이라고 한다. 저거 근데요. 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버리기. 예. 그냥 나 일어서서 깬다고 썼어. 모르겠어. 아끼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어, 그 역대급 아니. 그런데 업적이 나오고 역적은 이러면서 엄. 모르네 이러면서. 바로 2등 2패였어. 그 어? 그렇지 못하고. 그러지 말자. 나 그냥 죽으려고. 그냥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어. 그 펀치야. 아니, 건이 형이랑 얘기하는데. 아, 왜 얘기하는데? 오늘 이기면은 우리 그 멕시코 출국 다음 주인가? 응. 다음 주면은 아니지, 다음 주 썸머 시즌. 뭔 소리야? 우리 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직하다 썸머 시즌. 오늘 이기면은 롤톱. 오늘은 상상 멕시코 하기 전에 한한 일주일만 쉬는 게 롤톱인데? 스프링 광동이랑 프로비아 지금. 우리 이기면 우승이야. 장현아 비행기에서 음료수 못 마실래? 그거 한국 가는 비행기야? 아니 멕시코 가는 비행기. 멕시코 가는. 멕시코를 왜 또 가? 우리 롤톱 바로. 어? 롤드컵 바로. 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발전인데? 너 아니야. 멕시코 가는 비행기에서 무슨 음료수 마실지 생각하고 있어. 어떤 게? 해외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 돈이 막 그 덥잖아요. 해외 며칠. 한국행 비행기 지금 한국인데 뭔 소리야? 왜 미국이야? 뭔 소리야? 다들 뭐 하는 거야? 며칠 동안 있었냐? 그거 적어야 되잖아. 아니 지금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여기 미국이야 미국. 라스베가스. 미국 땅이야 여기. 어, 미국 땅이야 이거.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다들 왜 그래? 분위기 흐릿이 어땠어? 지리지? 내가 그 신나는 애 보고 맞춰볼게. 어? 난 내일 T1이랑 같은 비행기 탄다. 뭐? 뭐? 손에 딱 갔는데? 손에 착 들어가. 파임 잘 맞춰서 얘기했다. 아, 이거 뭐야 이 사람? 이건 크다. 아니 여기를 맞춰. 이건 크다. 여기를 맞춰. 아, 그래. 크다. 큰일 났다 이거. 난 너를 믿고 눈 감고 있어. 뭐야 멍청아. 혁경 죽이려고 하네. 실수 놓치면 얘 때문이야.
야, 이런 거 아니야? 철라인조 끝나면서 템 눌러서 갑자기 2회때 CS 연결됐다. 아, 미안. 아직도 맞아. 꿈을 꾸고 있는 거 같길래 괜히 썩 뭔지 쎄난가? CS가 안돌아가 아, 3대 형 얘기한 거 저글링 해놓고 나중에 나 진지도 우리가 이길 확률 16%였는데 우리 결승전 38%거든. 두 배 높아졌네. 16% 메이플 16% 주면서 발릴 확률 진짜 낮잖아. 근데도 발릴 발릴 성공한 거임. 단풍기 뜬 거임. 아니 그 선발점부터 여기까지 이긴 게 그냥 실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그거 운 아니야. 우리 그냥 1경기 치고 우리 지금 그냥 수능 치러 가는 그 잘 붙이면 이긴다. 자가용 차 아니야. 1경기 신발이? 아 근데 1경기 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사실 저도 정찰차 아닐 수도 있어. 이긴 거고 이기면 그냥 이긴 거고. 급속도로 오긴 했어. 수능 대박 치자. 와 여기 이성구도 짜증나. 아, 뭐야. 덤프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상관없어, 상관없어. 야, 요네 같이 쓴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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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다음 길게 나면 생각해. 내가 한다, 뺨. 아, 나 갔다. 야, 버려, 버려. 어때? 깊게 빨리면. 아지르 노플이야. 나도 간들 이거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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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아즈르를 볼래? 아즈르 볼래? 너 봐야긴 하겠다. 야 스팸 스팸 걸렸어. 나도 가. 까비 까비 다음 판 잘해보자. 까비 나 이제 바텀 픽슨이 너무 꼬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레아타를 어떤 형태로도 별로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팀 상대로 좋아서 이제 상대가 아트를 먹든 우리가 아트를 먹든 우리가 싸이를 먹든 우리가 아즈르를 먹든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거든? 3벤에 그냥 레아타를 날릴 생각이야. 나는 그냥 3벤에 레아타 까다로우면 그냥 칼리 레아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던가. 근데 긴 거 있어서 칼리 레아타 그냥 뭐 대놓고 박을 수가 있어? 이거? 근데 그냥 박으면 박는 거 아니야? 그냥 왕의 라인은 저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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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는 파이 긴 거 한 거라서 그거는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없긴 해. 근데 우리는 레아타를 만든 기대값의 조합보다는 레아타가 없는 기대값의 조합이 더 큰 것 같아서 밸류가 그냥 레아타를 날리는데 내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레아타가 없을 때 바루스 AC 딩거 티어랑 그리고 내가 레아타를 날렸을 때 캐틀 그 부친 나눠봐 받는 거 이 두 가지만 그냥 해결하면 되거든 나왔을 때. 궁금한 게 레아타가 그렇게 사기 그러니까 이 아트 싸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싸일을 할 거면 이 조합 자체가 기분이 안 좋긴 해. 그냥 무조건. 왜냐면은 오브젝트 치는 속도가 빠른데 걔는 일단은 사일이 얘네는 초근적으로 들어간 챔피언인데 궁이랑 W랑 Q랑 E랑 다 레나타가 너무나 쉽게 받아치기가 쉬워. 그냥 상대가 직관적으로. 근데 우리도 팔이 긴 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레나타가 나온 순간에.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강점이 그것보다 인파이팅 하는 거를 더 많이 선호하니까 그래서 날리겠다는 거긴 해. 똑같이 날리고 네. 블루에서는 날리고 레드에서는 레나타 나오면은 우리도 아지르 이런 거 짚고 파이 길게 해야 돼. 길게 길게. 우리 뭐 소라카 뭐 아지르 이딴 거 해서 그냥 멀리서 계속 찔러야 돼. 공무 긴장 많이 했노? 별로 안 잘해. 다 보여? 어? 초반에 좀 개잘 풀린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엄청 좋았어. 1경기 하면서 건우 잡지 않는 실수를 했던 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우 말하는 거에 있어서 평소랑 많이 달랐고 해가지고 건우가 결승전에서 긴장을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풀어주고 이제 그냥 게임 즐겁게 해라. 저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첫 판 때가 사일러스를 했었는데
원래 사일러스에 자신 있었는데 약간 좀 연습을 안 했거든요. 뭔가 밴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연습 안 하고 있다가 막상 1세트 때 해가지고 져가지고 그 판을 제가 원래 캐리했어야 되는 판인데 뭔가 잘 못해가지고 지니까 뭔가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판 다시 잘 멘탈 잡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프리징을 하고 한 마리 먼저 잡아야 돼. 아, 안 된다 이거. 잡을 수 있냐? 아, 될 것 같은데. 아, 너플 진짜 몰랐어. 야, 너플이야, 너플. 너플, 너플 잡아, 잡아. 아, 잘 막았다. 천천히, 천천히.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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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해봐, 해봐, 해봐. 아, 나 또 두 자 맞았다. 빼면 돼. 날 한 대 빼야 돼, 한 대 빼야 돼. 아, 잘 잡았다, 빼야 돼. 야, 다 빼.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러면 전력 우리 거다. 아, 보자, 보자. 어, 돼? 왜 없어? 바로도 있고. 나 이거 볼 수 있고, 천천히. 자, 빅토르 볼게. 이제 빅토르 쓰여 있어. 나 한테 볼게, 한테. 하트 고펠, 하트 고펠. 나 빅토르 세게 볼게, 빅토르 봐주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너플은 노플이야? 바로 갈 생각하자 이거. 오케이. 아, 못했다. 야, 싸움 봐야 돼. 싸움 봐야 돼. 싸움 봐야 돼. 야, 이거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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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기다. 천천히. 싸움 봐, 싸움 봐, 싸움 봐, 싸움 봐. 아트. 야, 게임 끝에 생각해야 돼. 야, 잠깐만 이거. 아, 급하지 마. 니네 왜 이거 봐. 지켜봐 이거. 잡아. 아, 내가 돼. 야, 끝내. 아, 잠깐, 나 좀 이거 들고. 나이스. 아, 잘했어요. 권이 형 진짜. 나이스. 와, 야, 이거 너무 유리했는데 우리 너무 못했다. 아니야, 이게. 잘했다. 잘했어, 얘들아. 야, 이거 우리 아까 상대 바텀 뒤로 보고 정하자. 그냥 굳이 막 할 필요 없는 것 같긴 해. 내 생각에. 이거 신나. 상대가. 게임 후방 갈 것 같아서 사면 칠 것 같긴 해. 뭔가 느낌 메시지 쪽이 난 죽는 것보다는 중형이 나아 보이긴 해. 아니 나 1분 남았습니다. 생각하자. 다음 결국에는 근데 아직은 빅토르 많이 튀어 눈을 보고 피서는 것 같긴 해. 그렇게 맞죠? 천천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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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분하게 이제 시작이다. 주먹 주먹. 아, 재밌다. 이거 유경 형 줄게. 파이팅. 바로 바르트 근데 뭐 근데? 아 빼마 못 참아 빼 아 더블 아직 있어 아 어떻게 생각해? 바텀 이제 오늘 게임하면서 어떤 티어가 높다고 막 느껴지는 거 있어? 게임하면서?
박성경 일단 코치진에서는 1픽 바루스하고 아까랑 비슷하게 가려고 그냥 일단 바루스 티어는 높은 것 같은데 3벤의 애쉬나 레나퍼 중에 야 이거 이상 수도 없이 겪었어 그냥 괜찮아 그냥 한 끗 차인 것 같아 마음 급해져서 미드 때랑 바루 때 마음 급해져서 그런 것 같아 얘들아 다시 천천히 이길 생각하자 이거 돌아가야 돼 천천히 되고. 다들 여유롭게 누구 한 명 약간 탭 보면서 좀 같이 해주는 게 좋을 듯 체크하면 천천히 돌아가자 다시 괜찮아 우리 안 되는 걸 지금 어깨 부려서 친 거야 창현이 창현이 지금 비애고 하면은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면은 한 번만 잡아 서브젠 잘 된 건가? 진짜 오 다섯 번째 판 야무지게 짤 테니까 한 번만 잡아 약간 난 말해서 우리가 3대1 때 3대1로 생각, 이길 거라고 미디어 데이 때 이미 말했어 창현이 형 하나 둘 셋 이런 거 했어. 2000에 찍는다 해놓고 이거는 근데 너가 좀 커려서 상현이는 모르니까 너. 아니 나 2000 되는데 안 찍길래 어 뭐지 하면서. 5분에 이동하세요.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 2분 남았어요. 얘네 이제 어우 패드 이기면 한 번만 이기네. 기회는 있다 그래도. 이거 비하인드긴 한데 저희 상처 드시고 대기실로 가는데 복도에서 이제 팀원 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들으라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듣고 더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불타서 결과론적으로 저희한테 되게 고마운 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판만 더 이기면 우승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거기도 저희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긴 해요 결국 거기도 원코인 있어도 아 이 판 이기면 우승이다 라는 생각이 저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면 준우승이다 그래서 4세트 때 되게 상대 팀이 긴장하게 많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스 나가자마 떨어가 잡았어 이거 나이스 나 맞은 것 같은데 못 박아야지 못 박아줘 못 박아야지 이거 트랙트라 못 박 들어가자 나가오고 짧은 픽했는데 박았는데 뭐 내가 봤을 땐 준비해놨어 아지르를 그냥 빨리 뽑자 그러니까, 아니, 뽑을 생각인데 그러니까 라이즈 꼬셔야 돼 바루스 상대로 뭔 짓꼬를 해도 미즈를 해도 이게 밸류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딩고 있으면 그냥 상위 딩고를 받죠 아, 들어봐 근데 그래서 결국에 아지르 티어를 높이고 뺏어 올라면 그냥 3벤 럭스 그냥 3벤에 그냥 럭스에서 캐트릴 바루스 이런 거 나눠가지면 어때? 그냥 그러니까 아지르가 바루스랑 같이 캐트릴 대치를 해 내 아이디어로 말해볼게 대치하다가 아지르가 무서운 게 사거리가 긴데 들어가면 럭스 킬 맞고 뒤지잖아 근데 바루스는 포킹하고 바루스 궁이랑 그냥 아지르가 들어가서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밸류가 안 딸리지 않을까? 모르긴 하겠네 야 막판 바루스 야 나는 이 승부수가 가장 그 승부수 하야 전자 대시기 해 제일 높게 야 나 갔다 우리도 그냥 가자 지금 지겠지 이 사람이 가자 지면 책임져 가면 없어 몰라? 가서 내가 다 챙길게 평생 원망할 거야 그냥 지면
그냥 다 챙겨야 돼. 가자. 못 박자. 없을 때 그냥 느꼈을게요. 설마 없을 때는 치지 아, 말고. 아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인데. 야 없어. 지금이 진짜 이거 허드 타이밍이다. 이거 DRX 123 이거. 아 형 너무 어펜. 아 이거 아 이거 인정. 여기 타이밍 인정. 이게 된 다 같이 하면. 야 이 타이밍 다 같이 하고 우리 한 판 남았어. 이제 우리 같이 깨면 안 돼. 지면 어차피 다 내 탓이야. 잘해보자. 가장이. 저도 상수 형 탓이야. 저도 형 탓이야. 저도 없어. 진짜 하지마. 위로 와 빨리. 이기든 지든 재밌게 야. 재밌게. 우리 야. 3, 2, 1. 화이팅! 아 여기까지 왔네. 형 가자. 너 해? 오늘 해? 할까? 와 이거 몇 번 들어 그래. 듣지 않았냐? 마지막까지 오카케야 DRX지. 네 건물 늦게 간다 했어. 이 팀이 전설이다. 이거 아 이거 빨리 잠에서 깨야 돼. 이거 말이야 이거 마지막이 한 시간 안에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결정된다. 들려 핑 얘기는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재밌게 해보자 이거. 얘들아 즐겁게 해. 어차피 지면 내 탓이야. 지면 사정 탓이니까 아, 즐겁게 해. 아, 내 탓이니까 즐겁게 해라. 자 라스트 게임 어차피 이 판 저도 저 돈은 없다. 아, 그러니까 돈 그냥 지든 이기든 어차피 지든 이기든 행복했다. 이미 즐겁게. 지든 이기든 이미 정해져 행복했다. 있어. 이미 정해져 있어 얘들아. 재밌었다 얘들아. 야 이미 정해져 있다 우승은. 신이 과연 우리를 버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돼. 손만 뻗으면 우승이다 하면서 야, 급해 급해지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응 아니야 이겼어. 응 나는 냉혈 아니야. 난 절대 운군 안 해. 아, 마지막에 운 띄운다. 누가 모르긴 뭘 몰라 해줘. 잘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사실 저희가 역경이 없었다면 그런 기쁨보다는 오히려 긴장이 됐을 거예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매 순간 순간마다 역경 헤쳐나가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역경이 이제 또 T1 상대여서 그것도 너무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제 결승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느꼈던 건데 그냥 이게 누군가 시나리오를 쓰는 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냥 어떻게 돼도 우리는 결국 이기는구나. 그냥 그런 막연한 확신이 들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기게 됐다. 그냥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 네, 바루스 카르마 급으로 노틸 아무도 못 걸릴 것 같은데? 노틸 할래 바드 할래 그냥 거기 정해라. 노틸 할까? 노틸 할게 낫게 할게. 근데 바드도 가끔 엄청 예쁘긴 해 이거 내가 봤을 때. 난 바드 한번 해볼까? 그럼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강력 할 수 있는 걸. 난 바드 할게 바드. 바드 할게. 피곤합니다 계속 와요. 탔다 탔다 딴 것 같아. 나이스. 야, 한번 하지 마. 너 통과지 이제. 네, 그렇죠. 차 김진이. 그래서 와. 자, 일단 봐봐. 야, 바루스. 야, 바루스. 아, 비고. 나 뺄게. 비고 잡아. 노고. 가봐. 뭐 되나? 나 미드 깰게. 야, 이거 바로 내는데 바로 갈래? 바로 가자. 나와. 아직 몰라. 야 나 이거
가도 계속 또 계속 잡아 잡아주세요 야 이거 나이스 DRX 제가 아마 프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2022보다 더 즐겁고 극적인 팀이 있을까 싶어요. 뭔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저희가 진짜 이 스토리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프로게임할 때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냐 하면 2022 DRX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롤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해야 승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팀에 왔을 때 상체를 보고 왔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그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되게 저희 상체를 많이 비웃었는데 저는 우리 팀이 만약에 팀적인 움직임이나 그런 걸 하면 되게 강한 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좀 발현이 많이 늦어서 저희가 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다른 이제 팀원 감독 코치분들도 다 잘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우승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어떤 팀이냐 말하면 저희도 일단 예상할 수 없는 팀이었고 한계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엄청
다사다난했는데 처음에는 롤드컵 가는 것도 진짜 엄청 힘들 것 같아서 거의 약간 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게 서로서로 다 믿고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롤드컵 선발전 뜯고 또 가서 잘해서 우승까지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측하기 힘든 팀인 것 같아요. 프로를 하면서 되게 오래 했는데 뭔가 새롭게 배운다, 내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를 느낀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근데 20 때도 물론 극적인 경기들도 많았고 했지만 뭔가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롭게 배웠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었는데 그냥 올해는 하면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았고 새로 경험해보는 것도 너무 많았어서 그냥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정말 막 10년 프로 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냥 뭔가 이 연습실에 있기가 싫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번 시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다 저나 저희 팀원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배운 것도 많고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